네, 안녕하세요. 음악교육신문 구독자 여러분, 이지클래식 예술기획의 대표 권은지입니다. 앞서 많은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올해는 새로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키즈클래식 콘서트 준비를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셨던 디즈니 희사시조 OST 뮤직 콘서트를 시작으로 클래식 아티스트들만의 매력적인 콘텐츠부터 또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팬덤 공연 콘텐츠 등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제작하는 공연 기획사입니다. 저 또한 같은 예술인으로 수많은 공연을 진행하면서 독주회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 발표를 준비할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 고민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고자 독주회 대행료 무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. 훗날 미래 저희 무대에 그런 예술인들이 함께하게 된다면 지금의 클래식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지만 포부 넘치는 생각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.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고요. 많은 예술인들의 성장을 독려하고 지원하면서 예술인의 성장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 여기고 경험, 관계, 성장이라는 가치 실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천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건강한 문화예술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자 합니다. 클래식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콘텐츠를 통해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만들고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.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아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열정이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다양한 무대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연 기획사이고, 대중에게는 누구나 다가오기 쉬운 클래식 콘텐츠의 공연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서양 문화 중 가정의 지인들을 초대해 연주자들이 가볍게 즐기는 공연 문화가 바로 살롱 콘서트, 하우스 콘서트 문화인데요. 그 문화를 착안하여 아트홀에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간을 조성하였고, 그랜드 피아노 2대와 카페테리아, 대형 빔스크린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장으로 준비했습니다. 글로벌 클래식 엔터로의 성장과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쭉 제작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하반기 재단 내에서 이지 피아노 음악 협회가 창단 계획 중에 있습니다. 현재 각지에 예고를 출강 중이신 피아니스트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창단되는 이 피협과 함께 아주 큰 제작 공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올 하반기 다채롭고 풍요로운 공연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. 구독자님들과 열정 넘치는 피아니스트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늘 좋은 클래식 공연을 통해 항상 의미 있는 무대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지 클래식은 보물찾기를 좋아합니다. 예술가 분들을 위해 빛나는 무대를 만들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